제 비서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두 분을 초대를 하겠습니다. 아, 셀럽 누구냐고 지금 막 올라오네요. 벌써 네. 오늘 특별 게스트가 네. 저 없는 건 아니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명 보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보세요. 이거 보세요. 막 올라오잖아요, 지금. 막 올라와. 어머, 난리 났어. 별루지. 초록이 무슨 일이고. 해진아인 줄 알았어요. 해진아인 줄 알았어요. 벌써 지금 시작한 지 3분밖에 안 됐는데 1200분 됐습니다. 3분만에 한 1200명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와. 근데 이게 보통 그럼 몇 분 들어오시는 거죠? 보통 한 7, 8천 명 들어오시는데 전화로 한 6천 명인가 들어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우, 많이 오시네. 저희 제목부터가 이미 오늘 이제 최범석 디자이너의 FW 코디 꿀팁이기 때문에 오늘 FW 코디 꿀팁. 자, 첫 번째 떴네요. 50대인 우리 아빠 젊게 보이게 입는 법을 알려주세요. 아,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일단 제일 먼저 젊게 보이려면 솔직히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 살을 빼라고. 야, 이 자식아! 내가 학교 보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빠한테 고작 하는 소리가 살이나 빼라고! 오늘 정말 넌 살 빼! 정말 귀한 경험한다. 아, 지금 반응 좋아. 임신하셨냐고. 예? 임신하셨냐고. 진짜 대박이 하나 있어요. 대박이에요. 예, 뭐요? 댓글에 네. 지금 금방 이거 구매하셨대요. 이거요? 지금 금방 이거 구매하셨대요. 이거요? 진짜요? 내가 더 놀랐어. 아니 여러분. 잠깐만. 고마워요. 오늘이 판매 수코 일단 자 이걸 보고. 와 옷이 들어가. 와. 아 내 생각에는 채영이 너랑 이런 몸들이 사실은 많아요 시중에. 예, 정리가 안 되는 몸들이 많아요. 넌 단어가 시중에가 무슨 시중에. 시중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예. 하다 보니까 라방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네. 여친이 처음으로 부모님 집으로 저를 초대해 줬는데 근데 손바닥 발바닥 빼고 전신에 문신이 있대요. 옷으로 커버할 수 있나요? 긴 팔목티 제외요. 아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워. 야, 저 때는 정말 신경 많이 써야죠. 아이디어 한번 주세요. 저는 그 여친의 집에 갈 땐 최대한 단정한 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슬랙스 입으시고 네. 흰 셔츠 있잖아요. 흰 셔츠를 단정하게 입으시고 명품 시계 친구한테 하나 빌려가지고 그게 포인트였던 거예요. 예, 하나 차고 슬랙스에다가 아 지석진님 올드예요. 잠시만 나 너무 센 선물 생각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떴어 지금. 아 지석진님 올드예요. 아니 근데 전 충격이었어요. 난 너무 정확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요즘 세대들은 올드하다고 생각하나 봐. 솔직히 저도 올드하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타투가 많아서 사실은 타투가 있을 때 가려야 되는 상황들이 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름에는 저는 린넨 셔츠를 입어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안경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지적해 보이게. 아, 저도 안경 쓰고 나서 되게 지적이다는 얘기 많이 해요. 저 사실 알이 없어요, 이게. 사실 알이 없어요, 이게. 아, 진짜 몰랐어. 진짜 사실은? 네. 알이 없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네. 야, 알이 없습니다. 야, 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안경으로 커버해주는 연예인 딱 두 명 있거든요. 예, 예, 예. 누구야? 유재석. 예,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네. 예, 오늘 저희와 함께 눈인사했던 모든 분들 행복 터주시길 바랄게요. 아, 형님 예. 진짜 옛날 말 좀 그만해요. 매력님께서 그래요? 마무리 욕심. 마요. 너무 중요하다. 아우, 야, 나는 마요. 마무리 욕심.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댓글에 나는 마상 상처. 와, 아, 그 왜 이렇게 잘하셔? 아이마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이게 라이브가 처음에 붙고 커머스가 나중에 붙는 거잖아요. 뭐 이게 커머스 라이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소통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보통은 어떤 제품이든지 사진 딱딱딱딱 올려놓고 가격이 끝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소비자들과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제일 변화가 큰 거는 찐 고객들이 진짜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소통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